오케이. 그래서 18년 6월 37번. There is a direct counterpart to pop music in the classical song, more commonly called an art song, which does not focus on the development of melodic material. 직접적인 counterpart. 그쵸. 딱딱, 그러니까, 뭐를 들어서 뭐, 이 함수다. 뭐, A 대 B는 C 대 D. 이러면 얘 A하고 C가 counterpart고, B하고 D가 counterpart죠. 그래서 딱 직접적인 counterpart가 있다. 누구에게? Pop music에게. 언어에서 in the classical song. 그렇죠. 클래식 음악에서 팝송과 딱 맞는 뭔가가 있는데, more commonly called an art song. 그렇죠. art song이라고 불리는 게 클래식컬 송에 속하는데, 이게 팝 뮤직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nd art song does not focus on, 그리고 art song은 집중하지 않는데요. development of melodic material. 그렇죠. 어떤 멜로디,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다가는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클래식 뮤직은 멜로딕 매트리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아트송이라고 하는 것은 멜로딕 매트리얼은 크게 뭐 관여,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팝 뮤직이랑 딱 맞아 들어간다. 뭔가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비교하는 그런 종류의 그죠? 그래서 뭐 아트송, 뭐 예술 가곡이라고 하는, 예술 가곡으로 불리는 고전 음악의 대중적 음악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멜로디 전개에는, 멜로디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비교하고 있으니까 요런 말도 어울리겠죠. But the pop song and the art song tend to follow. 그래서 팝송과 아트송, 예술 가곡은 따르는 경향이 있다. Tried and true structural patterns. 오케이.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고, 참임이 증명된 어떤 구조적인 패턴을 따른다. Tried and true. 이건 추측해보면, tried. 시도해봤고, 그리고 false다, true다, 맞다. 그러니까 해봤더니 맞더라. 이 말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이라 하면 되겠죠. 검증된이 좋겠네요. 검증된 structural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자, 공통점을 얘기, common인 점을 얘기하고 있죠. common.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Okay, and both will be published in the same way. 그렇죠. 둘 다. 그렇죠. 팝송과 아트송 모두 다 will be published, will be issued. 뭐, 출판될, 세상에 나올 거란 말이죠. In the same, 같은 식으로. With a vocal line and a basic piano part written out underneath.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목소리로 소리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피아노 파트가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채로, 그러니까 악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퍼블리시드라 했으니까 분명히 악보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건데, 그 악보의 형태가 뭐 노래는 이렇게 부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려놓고 피아노 이렇게 쳐세요라는 게 악보 밑에 꼼꼼하게 적혀 있는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다음 부분은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But the pop song will rarely be sung and played exactly as written. 그러나 팝송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죠. 빈도보다 seldom, rarely,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의 노래되어지거나 연주되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쓰여 있는 것과 똑같이. 그쵸. 악보에 쓰여 있는 것과 똑같이 연주는 안 돼, 팝송은. 그리고 땡땡 해놓고요. The singer is apt to MLSE. Tend to하고 같은 뜻이죠. Tend to. MLSE, 뭐, 꾸미는 걸 얘기하는 거죠. MLSE 하는 그 가수가 꾸미는 경향이 있다. That vocal line. 그렇죠. 여기 that은 짓이죠. 그 보컬 라인을, 그렇죠. 바로 그 보컬 라인을 MLSE 하는 is apt tend to가 있다. Where to give the song a styling. 노래에게 어떤 자신만의 스타일링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네요, 똑같이. Just as the accompanist will fill out the piano part to make it more interesting and personal. 그쵸. 뭐랑 똑같이 그 반주자가 피아노 연주하는 애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팝송하는데 보컬 라인도 있고 피아노 라인도 있는데, 반주자도 또 fill out the piano part. 그쵸. 피아노 파트를 막 채워 넣어요. To make the song more interesting and personal. 그쵸. 그 노래를 더 재미있고, 또좀더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퍼스널의 뜻은 좀더 자신만의 것으로 만든, 내가 연주한 거야. 나의 스타일링이 들어있어. The performers might change the original tempo and mood completely. 그렇죠. 연주하는 사람이 뭐 바꿀 수도 있죠. 원래의 속도와 무드를 완전하게 바꿔버릴 수도 있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버섯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둘다뭐 어떤 뭐 검증된 tried and true and structural 패턴을 follow 한다. 둘다 published 한데 꼼꼼하게 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written out underneath에 되어 있는 보컬 라인과 베이직 피아노 파트들이 다 있는 상태로 published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막상 팝송 하는 애들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안할 수도 있어. 왜? 뭔가 스타일링 해주고 embellish 하려고 하는, 그렇죠? 아, embellish면 embellish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you won't find such extremes of approach by the performance of songs by Franz Schubert네요. Richard Strauss. 스트라우스죠. 오케이, 이 사람들 전부 다저 클래식한 뮤직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팝송은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안 돼요 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아트송은 쓰여 있는 대로 해요 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극단적 접근은 자기 마음대로 템포나 무드를 바꾸거나 뭔가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써 있는 대로 리튼 되어 있는 대로 퍼폼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그런 극단적인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지 못할 거야. 누구에 의해서 저 퍼포먼스 오브 송스 노래를 연주하는 퍼포먼스 누구의 노래는 노래인데 송은 송인데 슈베르트나 스트라우스의 요한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쓰여진 컴포즈드 이런 말을 생각했죠. 작곡된 컴포즈드 바이 슈베르트 or 스트라우스에 의해 송들을 퍼포먼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완전히 막 갈아엎는 이런 걸못 보게 될 거야. These will be performed. These는 아트 송스를 가리킴을 우리가 예측할 수, 그러니까 좀,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 알 수가 있죠. 아트 송 D will be performed. Note for note. Step 뭐, 한 음표, 한 음표씩. 뭐 이런 거죠. 음표 딱딱 맞춰서 note for note. 음표란 뜻이죠. 음표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이러한 아트 송들이 연주될 거다. Because both the vocal and piano parts have been painstakingly written down. 그쵸? 페인이 쌓여있는 고통이 막, 좋은가 막, 한땀한땀 막, 피땀 흘려, 이런 느낌입니다. painstakingly. 한땀한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공들여 쓰여져, 뭐, 팝송은 공들여 안 쓰여졌나? 어쨌든, 뭐, 약간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는 뭐 그런 걸 같네. 어쨌든, 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트 포 노트하게 퍼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because both vocal and piano parts have been painstakingly written down 누구에서 by the composer 슈베르트 스트라우스죠 작곡가에 의해서 뭐를 가지고서 뭐를 아 뭐를 가진이네요 뭐를 가진 귀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귀를 가지고 이용해서 또 퐁당퐁당 구조죠 퐁당퐁당 구조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귀는 귀인데 어떤 for how each note죠 each note relate to the other note 여기에는 음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귀인데 뭐를 또 뭐에 대한 귀냐 뭐에 대한 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각각의 음표가 다른 음표와 한 음이 다른 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귀를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컴포저에 의해서 painstakingly 하게 written down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익스트림한 어프로치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B, F2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단어장 만들 때 내가 이거 못 봐가 놓쳐가지고 안 썼는데 F2에 대해서 좀 중요한 사항을 여기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F2는 suited의 뜻으로 적절한이란 뜻이 있는데 근데 이게 B F2 이렇게 사용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나 tend to도의 뜻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 단어장에다가 be apt to하고 apt도 넣어놨으니까 잘 같이 빠졌던 거 넣어놨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